안녕하세요. 트레인 포이링의 특보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저 특보이와 함께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작년 챔피언이었던 숀 로드는 성폭행 혐의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부터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필 히스 역시 미스터 올림피아를 잠정적으로 은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바디빌더들에게 이번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어떻게 보면 기회창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2주를 남기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하디 추판이 비자가 승인나면서 오픈 바디빌딩 출전자 명단에 등재됐습니다. 드라마틱한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 8위를 기록했던 네이선 디아샤 역시 스테로이드 판매 혐의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역사가 깊은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그야말로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그래도 하디 추판의 비자 승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트포이는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총 4가지 주제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탑2 필 히스와 숀 로든의 부재에 관한 것입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작년 1위와 2위가 동시에 출전하지 못한 경우는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최초입니다. 그 말인 즉슨 3위부터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대부분의 바디빌더들이 사전심사에서 100%의 모습을 끌어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리스와 숀 로든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더 진하게 남고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에 등극한 브랜든 커리의 우승이 극적이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숀 로든의 복귀와 피리스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탑2 바디빌더들의 부재로 나머지 바디빌더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동기부여를 받고 100% 이상의 모습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팬들의 기대가 저버려지는 순간이었죠. 저 트포이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요지는 탑2의 부재로 인해서 나머지 선수들의 역할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 역할 비중을 100%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2% 부족한 미스터 올림피아가 이미 되어버린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입니다. 두번째입니다. 두번째는 하디 추판의 비자 승인과 오픈 바디빌더로서의 도전입니다. 하디 추판이 무대에 서기 전에 많은 바디빌딩 팬들이 하디 추판의 오픈 도전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 컸습니다. 먼저 하디 추판의 사전심사 때의 모습을 본 저트포이의 첫 느낌은 밴쿠버 프로쇼보다는 조금은 아쉬운 컨디셔닝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디 추판이 오픈 바디빌더들을 상대하는데 주무기로 이용될 컨디셔닝의 수준을 걱정을 하였는데요. 오히려 밴쿠버 프로 때보다 낮은 컨디셔닝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가장 100% 완벽한 컨디셔닝을 선보인 하디 추판이었습니다. 영상에서의 비교가 말해주듯이 하디 추판의 좌측 밴쿠버 프로 때의 컨디셔닝의 수준이나 볼륨감은 우측에 보이는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 때보다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2주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100%의 컨디셔닝을 끌어올리는 데는 분명히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디 추판은 파이널 비교 심사에서 최종 3인으로까지 남았습니다. 물론 중앙에 보이는 브랜든 커리의 타고난 체형과 프레임을 따라잡기에는 조금은 왜소했던 하디 추판의 모습이지만 컨디셔닝의 수준만큼은 탑3 선수 중 가장 우세했습니다. 전면 너비에서는 브랜든 커리나 윌리엄 보낙을 상대로 어느 정도 대결할 만한 구도를 만들어냈던 하디 추판이지만 측면 포즈 등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윌리엄 보낙이나 브랜든 커리에게 두께감에서 많이 밀렸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롤리 윙클라가 100%의 컨디셔닝을 가져오지 못한 것도 한몫했지만 하디 추판의 탑3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상의 측면 포즈를 보시면은 하디 추판의 프레임이나 두께감이 윌리엄 보낙이나 브랜든 커리에 비해서는 살짝 밀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후면 포즈가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꽤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윌리엄 보낙 같은 경우는 탑5 선수 중 가장 완벽에 근접한 컨디셔닝을 가져온 선수였습니다.
반면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브랜든 커리는 체형이나 사이즈, 두께감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웠지만 후면 보시는 하단부의 둥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이 하디 추판이나 윌리엄 보나기 비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브랜든 커리의 둥근이나 햄스트링 하부의 컨디셔닝의 수준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탑3 자리에 있는 선수 중 우측의 하디 추판과 좌측의 윌리엄 보나기 비해서 조금은 밀리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판정단들의 심사 기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은 판정단들이 탑3를 놓고 중앙에 브랜든 커리를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디 추판이 브랜든 커리에 비해서 체형적인 면이나 근육의 두께감이나 사이즈 면에서 모두 밀리고 있는 것은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브랜든 커리 정도의 컨디셔닝 수준이라면 하디 추판에 비해서 앞선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보낙이 하디 추판을 앞선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 보낙은 하디 추판의 컨디셔닝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온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하디 추판이 갖고 있는 흉통의 너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근육의 볼륨감이나 후면 상부의 등 근육이 하디 추판에 비해서 월등히 좋죠. 이러한 부분들을 사진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사이드 포즈에서 브랜든 커리의 두께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측면 포즈에서 하디 추판은 근육의 두께감이나 볼륨감보다는 컨디셔닝을 앞세워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백 포즈입니다. 한눈에 봐도 브랜든 커리의 컨디셔닝의 수준이 우측의 하디 추판이나 좌측의 윌리엄 보낙에 비해서 밀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면 포즈가 백 레스프레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보시는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에서 하디 추판의 등 근육의 상부가 윌리엄 보낙이나 브랜든 커리보다는 조금 두께감이나 너비 면에서 부족한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디 추판의 메인 약점인 등 근육의 볼륨감이 발목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디 추판의 팬들에게는 아쉬운 3위였지만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 도전해서 데뷔 전만에 3위를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는 피플스 챔피언의 자리까지 오른 하디 추판의 올림피아 데뷔전은 정말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윌리엄 보낙을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윌리엄 보낙은 탑5 선수 중 유일하게 100%에 가까운 컨디셔닝의 수준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컨디셔닝이 하디 추판을 이기는데 키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팀 Y3T의 닐 힐과 결별 후 많은 사람들이 보낙이 100%로 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 예상들을 완전히 깨고 더욱더 커진 사이즈와 동일한 컨디셔닝을 갖고 온 보낙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으론 실망감을 크게 안겨줬던 선수들 역시 언급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진은 좌측 2018년도 올림피아의 롤리 윙클라와 우측에 2019년도 올림피아의 롤리 윙클라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사진은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5 안에 들지 못했던 세드릭 맥밀란의 모습입니다. 이 두 선수야말로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음에도 그 재료로 요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두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롤리 윙클라는 미스터 올림피아가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영상들과 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막상 무대에서의 롤리 윙클라의 모습은 수분을 한가득 머금은 근육의 분리도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우승 후보이니만큼 많은 팬분들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트포유 역시 실망했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겸손한 새로운 챔피언은 미스터 올림피아를 마치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더 나아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그가 받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상이고 필 히스와 숀 루든이 부재한 미스터 올림피아이기에 그는 지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우승에 대해서 못 믿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대 미스터 올림피아 중 최악의 둥근과 햄스트링을 가진 챔피언이 아닐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트포이는 반대로 역대 미스터 올림피아 중 가장 아름답고 균형 잡힌 쉐입을 가진 챔피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이고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는 201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최하의 순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그는 챔피언이 됩니다. 새 아들을 가진 가장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브랜든 커리는 바디빌더로서 빛을 보지 않자 바디빌딩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9년 지금 미스터 올림피아의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저트포이가 생각하는 미스터 올림피아 2019년도 후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마지막 사진은 덱스터 잭슨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하디 출판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레인 포 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